60대하고의 격차 거의 1초에 약 8에서 10m가 차이나요. 네. 그러면 15m에서 20m 차이 난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예, 코링하면은. 그렇죠. 오늘 100m 기록 중에 가장 잘 나온 게 이제 12초 때인데, 맞습니다. 김구경 선수가 세운 한국 최고 기록이 2017년도에 10초 07. 네, 상당히 빠른 기록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100m 추가 일정을 잠시만 조정해 주십시오. 현재 한국 신기록 보유자 김구경 선수와 함께 달릴 순서입니다. 자, 김구경 선수가 이제 달릴 준비를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의 시선이 100m 출발 지점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약간의 긴장을 했다. 긴장을 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 김구경 선수의 박수 한번 자, 김구경 선수가 이제 박수를 받고 함께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경은 4번 레인에 위치합니다. 자, 이현경 선수가 조금 전에 이제 여자 400m에서 1위를 기록한 선수였고요. 최지현 선수입니다. 김구경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 예. 같은 거죠? 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아닐까. 그렇죠, 네, 예. 단골에서는요. 지금 일반인분들의 표정을 봤을 때 굉장히 표정에서 그 설렘과 긴장감, 여러 가지 오묘한 감정들이 표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김구경과 동호인 선수들이 함께 달리는 단거리 100m. 국가대표 최고 기록과 일반 동호회 최고 기록이 얼만큼 달라지는지 네. 여기서 2대2의 최고 기록이 되겠죠? 아, 지금 부정 출발이 있었죠? 네, 긴장들을 많이 하니까. 예. 몇 내인이죠? 몇 내인이에요? 6내인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플랭 스타트와 관련해서는 곧바로 실격 처리가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는 봐주는 것 같아요. 예. 네.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가 나왔는데 이런 게 묘미죠. 그렇죠. 예. 네네. 자, 다시 스타트를 준비합니다. 아, 김구경이 역시나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바로 뒤쪽에도 상당히 잘 뛰는데요. 김구경의 스파트! 김구경! 와, 정말 가볍게 뛰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김구경 선수가 네. 초반, 중반까지는 안 나왔어요. 앞으로 그냥 예. 옆으로 같이 하려고. 후반에만 이렇게 빠른 동작을 보여줬는데. 와. 어차피 이벤트니까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다른 거군요. 그럼요. 예. 아, 또 날씨 또 추운 상황에서 김구경 선수가 정말 이 동호회 분들과 뜻깊은 추억을 위해서 함께 달리는 이벤트가 진행이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지막 네. 그 스포트 보고 네네. 그 처음부터 제가 봤는데 예. 이렇게 관찰해보니까 튀어나가진 않더라고요. 예. 시작하면 팍 튀어나가는데 안 튀어나가. 어깨를 나란히 갔었어요. 그냥 분위기 맞추려다가. 네. 중간쯤부터 이제 튀어나왔는데 그래도 차이는 많이 나죠, 뭐. 굉장히 가볍게 뛰어서 김구경 선수가 11초 34가 나왔습니다. 네. 이 다리의 움직이는 탄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네. 사람들하고. 정말 가볍게 뛴다는 느낌.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맞습니다. 예. 일단. 예. 처음부터 했으면은 네. 뭐 15에서 20m 이상 뭐 차이 나니까 기록상 보면요. 그러니까 정말 같이 뛰다가 아 여기서 조금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순간적으로 팍 나간 이후에 그렇죠. 심지어 결승선 앞에서 또 속도를 줄였어요. 맞습니다. 예. 초반에는 같이 갔지만은 프로다운 면을 보여주겠다. 초반에 약간 예. 약간 보여준 거죠. 예. 아, 정말.
모두가 함께 또 단체 사진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 진짜 모두가 따봉을